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래서 우리 김민수, 황결씨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나, 콘텐츠는 주 콘텐츠가 그래도 있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러 왔습니다. 자,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? 자, 진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아니요. 진짜 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그럼 구로 꿈 나가. 그러면은 각자 우리 결씨가 어떤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디어가 있는 분 한번 손 먼저 들어볼까요?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?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사람을 보는 걸 좋아해요.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복 입고 부산에서 인천까지 뛰어가는데 어떻게 뛰어가느냐? 이거 평범하게 가면 안 돼. 너무 좋다. 나 부산 갈 때마다 저래. 이렇게 원래 하던 거야. 그럼 좀 보여주시겠어요? 네? 이거를 원래 하던 거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건 패스할게요. 오케이. 한번 볼게요. 보여줘요. 네? 뿌잉! 와와와 최고다. 와 진짜. 자, 김민수씨 눈물이 머금었다. 그러면은 호행 하와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못해도 돼요. 다만 컨텐츠로 하면 되니까. 호행 하와와. 누워! 원래 하던 거예요? 잘하네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넘어가자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또 콘텐츠 아이디어가 있는 분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? 저는 몇 개 준비해왔습니다. 아, 저 ASMR도 유행이지 않습니까? 네. 솔직히 다 하기가 싫어. 그러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. 존나 큰데. 잠깐만, 이거. 오케이. 아, 네. 그러면 또 준비한 컨텐츠 또 있나요? 그러면은? 진짜 있긴 한데 저도 ASMR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지금 다들 요지를 파악 못한 게 민수 형은 영화 감독이 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잠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짧고 굵게 히트 치고 빠지면 돼요. 돈만 많이 벌면 돼요. 남친충 ASMR. 상황극. 어, 자기야 뭐 더 들어봐. 아, 그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시범 좀. 괜찮아요? 할 수 있겠어? 뭔지 알 몰라. 누나 허리 좀 들어봐요. 좋아요? 형 할래 그냥. 아, 너무 싫어. 아, 형이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.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떤 예시인지 정확하게.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갈 순 없으니까 그냥 좀 두루뭉실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. 네. 뒤로 돌아봐요. 야 이게. 아니야 용이야. 아니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이것도 평소에 즐겨 하시는 건가요? 그죠? 그럼요. 우리 뭐 뒤돌아 있을까? 동생들은 뒤돌아 있죠. 매너를 지키다. 동생들은 예의가 있으니까. 벌써 다 돌아 있네요. 누나 뒤돌아 봐요. 아니 저는 사실 아까 원어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나도 원어랑 동의해. 왜냐면 이게 유튜브를 한다고 하지만은 민수의 정체성이 영화를 하는 사람과 벗어날 순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수가 영화 관련된 콘텐츠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라고.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. 여기 있었구나. 가실 때까지 모셔다 드리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더빙 콘텐츠를 영화 감독도 연기에 대해서 이게 그 있어야 되기 때문에. 자, 예를 들어서 오늘 네가 넌 무한작자 이거 해주면 돼. 이거 보면서. 오케이. 여기 있었구나. 넌 무한작자야? 이 여자애인. 자네들 심심한데 산책이나 안 하겠어? 용서해주세요. 원래는 착한 자들인데 가시죠.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죠. 아니, 여기까지. 진짜 병맛을 왜? 여기 있었구나. 왜요? 네가 왜 자? 여기 있었구나. 넌 뭐 하는 작자야? 이 여자 애인 자네 심심한데 산책이나 안 하겠어? 용서해 주세요. 원래 착한 자들인데 가시죠. 가신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만담인가요? 어, 여인. 이거 생각났어. 그러면 또 콘텐츠 준비한 사람.
더 있어요. 어, 또 있어. 오, 야. 요즘 키즈 채널로 떡상한단 말이에요. 오. 그래서 이거를 끼고 귀요미 왕자님. 이거에서 와, 오늘은 뭘 먹어보지? 영어 살짝 섞어줘야 되는 거 알지? 와, today is candy eating. 야. 아, 나 별로 안 좋아한다. 아이씨. 와, 바삭바삭. 요로롱. 와, 하이 가이즈. 오늘은 뭘 먹을까? 민주 보여줘. 솜사탕, 바나나. It is banana. That's banana. What do you want? 자, 그러면은 마지막 콘텐츠, 은별이가 콘텐츠 하나 준비했다고 하니까 미미짱은 아무래도 낙수의 낙수 효과를 보긴 어려우니 알고리즘을 공략을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핫한 게 뭐냐, 사실 요즘 유튜버 씹어먹고 있으신 분들이 누굽니까? 쇼폼 제작자분들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쇼츠를 계속 올려야 된다. 근데 쇼츠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, 콘텐츠가 상세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, 자고로 우리 스트리머 유튜버 이 사람들은 백지장으로도 뭔가 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백지장을 해줬구나. 그 쇼츠를 하는 거죠? 그렇죠. 이걸로 웃기는 거. 이걸 웃기든 무슨 콘텐츠를 하든 뭐 전문 성과를 하든.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 거겠지. 그러면은 본인은 이걸로 웃길 수 있습니까 혹시? 나이스. 무슨요? 유튜버인데 선임인데. 진짜 저 때는요. 네.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야구리로도 그냥 털어서 뽑아냈어요. 장난 아닌데 개기대된다. 오케이 오케이. 야 얘들아 배꼽 도망간다 잡아라. 밖에서 들어올 테니까 부탁 하나만 할게요. 아 네. 얼마나 큰 거 보여주려고 밖에서 들어오냐. 뭐냐면요, 종이 비행기를 처음 본 원시인을 묘사해 보겠습니다. 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원숭이가 아니라? 야! 백지장 하나는 웃길 줄 아네. 아 이것도 그냥 타이틀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종이 비행기를 처음 본 새를 하겠다고 합니다. 나 감이 안 잡히네.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네. 일단 나가보세요. 잘했다. 안 끝났어, 안 끝났어. 안 끝났구나. 안 끝났구나. 안 끝났구나. 잘했다! 잘했다! 하던 거. 하던 거야? 방송에서. 얘 너 재능 있다. 오빠 나 진짜 존경해. 솔직히 코리아 씨발 일 안 하냐? 자, 일단 오늘 콘텐츠를 토대로 민수 유튜브를 조금 정해본 게 나을 것 같고. 공모전은 왜 한 건가요 그러면? 아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. 나 심심해서. 이별아. 와빌리지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낙수 효과를 받지 않는 진짜 독보적인 콘텐츠 유튜버가 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는.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뭐 본인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정해보는 것도 괜찮고. 하지만 여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. 어디 보고 계신 거죠? 자, 시간 가는 거 보고 있으니.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청자 후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의 콘텐츠 후기는 어떤가요? 벌써 네. 육수를 끓였네. 뱀뱀!